연도하는 법, 넥타이 매는 법 등을 알려주는 한 동영상 채널이 미국인의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면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본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상히 알려주는 그 나직한 조언에 열광하는 건데요. 박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56살의 롭 케니가 넥타이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서서 차근차근 매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This is an important part because you want at the end you want the tie to come out right about your waistline. 유튜브를 운영하는 케니는 필요한 걸 자상하게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아빠의 조언, 데드바이스로 통합니다. 수염은 어떻게 깎고 자동차는 어떻게 정비하고 막힌 배관은 어떻게 뚫는지 일상의 소소한 것들입니다. Today I'm going to show you how to shave. So this is pretty basic, but if you've never done it and you don't know how to get started, here's how I shave. 별것 없어 보이지만 두 달 만에 구독자가 2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면도법을 알려줄지 걱정했는데 다행이라는 홀어머니부터 영상을 보다가 아버지 생각이나 울었다는 댓글까지 반응은 뜨겁습니다. 케니 역시 어릴 적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식은 필요 없다는 모진 말도 들었지만 그래서 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오늘도 글을 찾습니다. I love you. I'm proud of you. God bless you. TV조선 박소영입니다.